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앞으로는 굳이 용도 지역 상향 없이도 결국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결국 이러한 과정이 저는 지금 비욘드 존잉이라 하죠. 안녕하세요, 부자촌 회장입니다. 오늘은 4월 19일에 나왔던 서울시 보도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다룰 영상은 바로 지구 단위 계획 또 개편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편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개 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제가 현장에서 찍어온 영상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현재는 사실 마포구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지역을. 그러나 그 이전에는 송동구, 동대문구를 각각 엄청 팠었어요, 몇 개월간. 그래서 그 결과물을 이제 하나의 전자책으로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지금 송동구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뭐 마장동, 사근동, 그리고 왕십리, 행당동, 홍범동 이런 식으로 송동구의 모든 행정동을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과거 정비구역이었던 곳, 중공업 지역 종합발전계획,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이라든지 최근 고시문, 그리고 최신 용역 이런 내용들을 모두 책한 권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송동구 그리고 동대문구 편도 따로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블로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기준 용적률의 하향 폐지, 허용 용적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상한 용적률과 관련되어 있었고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허용 용적률의 인센티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존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기준 용적률 하향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기존에 준주거 지역이라든지 상업 지역의 기준 용적률은 조례 용적률 대비 낮게 설정했습니다. 100에서 300% 낮게 설정한 후, 그러니까 기존에 기준 용적률을 이 정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 100에서 300% 낮은 시점에서 새롭게 기준 용적률이라고 설정하고 거기에 공개공지라든지 건축환계선, 공동개발 등 기존의 인센티브 항목에 따라서 용적률을 높여줬던 것입니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에 따르로 운영을 했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허용 용적률 체계는 인센티브 이행이 쉬운 것 위주로 취사선택이 가능하잖아요. 취사선택.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이제 쉽게 할수 있는 것, 이런 것들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애초에 이 지구단위 계획의 목적, 달성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가 문제겠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앞으로 이 기준 용적률, 이것을 100에서 300% 낮춰서 시작했는데, 이 낮추는 것을 없앴다. 그러니까 이 기준 용적률에서 바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기준 용적률을 조례 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게 기준이라 치면, 용적률이 조례 용적률과 동일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100에서 300% 낮춰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준주거 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에만 해당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준주거 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은 기존 조례 용적률 대비해서 100에서 300% 낮게 시작했다. 하지만 이걸 폐지함으로써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신에 앞에 말씀드렸던 이 공개공지라든지 건축환계선, 공동개발 이러한 기존 인센티브 항목을 바로 의무입니다. 의무화. 이게 사실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긴 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여기서 사람들이 원하는 거, 사업자가 쉽게 할수 있는 것들만 취사 선택이 가능했었는데, 이거를 취사 선택할 선택지를 없앤 거죠. 임으로 해라. 반드시 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기준 용적률에서 시작을 하지만, 약간 여기서 또 인센티브를 줄게. 그러니까 정책 방향.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도시, 공공성 항목을 도입할 경우에는 최대 110% 추가로 더 줄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 매뉴얼을 보면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허용 용적률이 400%거든요. 400%. 이 400%에서 시작 안 하라. 이게 100에서 300% 깎고 시작했댔잖아요. 기준 용적률 자체가 300%입니다. 400%가 아니라. 그러나 이것을 이제 앞으로는 변경 개선 후에는 400% 그대로 기준 용적률을 봐줄게. 이 의미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취사 선택에 따라서 300%에서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공개 공지라든지 건축 한계선, 공동개발 등 기존의 인센티브를 따라서 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됐다고 했죠? 지금은 기준 용적률, 그러니까 이 기준 용적률은 조례 용적률 400%와 동일하게 해줄게. 대신에 앞에 말했던 이 공개 공지라든지 뭐 건축 한계선, 공동 지정 이런 것들은 의무입니다. 의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고 대신에 또 거기다가 플러스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뭐 미래도시 정책이라든지 공공성 항목을 도입할 경우에는 110%까지 상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400%에 110%면 440%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능하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준주거지 같은 경우는 법적 용적률의 2배까지 상한용준이라고 했는데 이 법적 용적률이 아까 여기 제55조 여기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400%거든요. 그러니까 이 준주거지 같은 경우는 준주거 400%에 2배니까 800%죠. 800%까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각각 800%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용도 변경이 없는 경우 이 준주거 상업지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기준 용적률을 조례 용적률 대비 한 100에서 300% 깎았었는데 이거를 조례 용적률 그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의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보시면 미래도시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도시 공공성 확보 이런 것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적용해와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미래도시 공간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 구체적으로 나오죠? 로봇 친화형 건물이라든지 UAM 시설, 이러한 미래 산업 용도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탄소 중립, 녹지 생태 동시, 그러니까 이건 녹지축이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원을 많이 만들거나 그러면 되겠죠? 녹지 공간을 확대하면 이게 결국은 서울시 정책 방향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명분에 따라서 너희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서로 윈윈 하자. 같이 윈윈 하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와 있죠? 이것도 이 참고로 허용 용적률의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도시, 그러니까 로봇 친화형 건축물, UAM 시설, 첨단 기술 테스트베드, 스마트 산업 육성, 그래서 뭐 탄소 중립, 뭐 저형형 개발, 신재생 에너지 이런 설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디자인 혁신, 뭐 특색 있는 건축 설계라든지 뭐 공공시설 연계 경관 사업, 그리고 녹지생태 도시라면 이제 입체 녹지 공간이라든지 공공 보행 통로 제가 이거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지역 맞춤형 지금은 이거 어떻게 보면 일률적인 이 문제에서 지역 맞춤형 지역 특화 용도 이런 것들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뭐 기존에 이것도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법제화된 것이 2000년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했다고 하거든요. 이건 사실 저도 처음 봤는데 이 부분은 뭐 91년도 이전이냐, 95년도에 이 용도 지역이 변경됐느냐 따라서 용적률 체계가 달랐다고 해요. 그렇게 복잡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통합하고 단순화시켰다는 것입니다. 91년 5월 11일 이전에 용도 지역을 변경했느냐, 아니면 91년 5월 1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아니면 2000년 7월 1일 이후로 용도 지역이 변경됐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기존에 이 기준, 허용, 상한, 용적률이 다 달랐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2000년도로 기준을 통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침에도 나오거든요. 이 서울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에도 나오거든요.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예시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이 91년도 5월에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지고 도시 설계 지구가 법제화되었다고 하고 2000년 7월 1일에 지구 단위 계획 제도 도입과 이 도시계획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지금 이 용도 지역이 언제 변경됐느냐, 용적률 체계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일반 주거 지역을 일반 상업지구로 정상화한 이 사례를 가지고 설명이 나오거든요. 일반 주거 지역을 일반 상업지구로 정상화했다. 아까 용적률 체계를 볼까요? 그래서 일반 주거 지역을 일반 상업지구로 했다. 그럼 기존 용적률은 300, 그리고 허용 용적률이 630%, 그리고 상한 용적률 800%로 나와 있습니다. 300, 630, 800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현재는 300, 630, 800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게 언제 변경되느냐에 따라서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이 달랐었다. 이렇게 다 달라서 좀 복잡했었다. 이거를 통일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경우는 준주거 지역을 일반 상업지구로 변경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도 살펴보면 준주거 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했다. 잘못되는 건지 준주거 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했다. 그러면 400, 660% 이하, 800% 이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630으로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660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이전에 지어진 것들은 2000년도로 기준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달리 적용하던 용도 지역 변경 시점 기준을 2000년으로 단순화했다. 그래서 지금 이 각각 달랐었는데 이거를 통일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일반 상업 지역이니까 지금 허용 용적률 최대 110%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런 것도 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을 개편을 해서 결국 서울시가 원하는 것은 이 민간 사업자들이 용도 지역 상향 없이도 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음으로써 사업을 해라. 밀도 있는 개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앞으로는 굳이 용도 지역 상향 없이도 결국은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결국 이러한 과정이 저는 지금 비욘드 존잉이라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용도 지역별로 일률적인 이 용적률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은 뭐 기준 용적률을 250%로 해라. 뭐 이런 준주거 지역에서는 400% 해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앞으로 이 용도 지역이 없어진다고 2030 서울 도시 기본계획에서 언급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그 과정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용도 지역 상향에 집착하지 마라. 그 없어도 우리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 뭐 미래 도시 시설이라든지 녹지 생태 도시 이러한 정책 부합성에 맞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정비를 함으로써 활력을 불어넣겠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또 지역 균형 또 강조하죠. 이 용적률 상향되는 상업 지역이 대부분 강북, 강서 지역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약 자료도 한번 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도 이번 자료를 공부하면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봤었거든요. 사실 제가 임장을 하면서 저는 이러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도 다 돌아다닙니다. 지침도 다 웬만하면 찾아보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좀 깊게 공부할 때는 이러한 지구 단위 계획,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가 하위 녹지 지역을 제외하고 무려 35%를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뭐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이 재개발 사업지에만 관심 있지, 이러한, 예를 들어서 신천 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거예요. 뭐 대응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런 식으로 다 많거든요, 엄청.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지침도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이 원본 보도자료와 이 지침, 매뉴얼 있잖아요. 이 지침도 제가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보면서 공부를 하면 좀 이해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 참고로 제가 오늘은 용적률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뭐 건폐율, 높이, 건축물 배치, 형태, 경관, 특별계획구역, 인센티브 계획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좀 공부할 것들이 많긴 한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